무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 박PD, 오늘은 어디로 가? 그냥 발길 따라 가는 거지 뭐. 네. 길 따라 마음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정이 넘치는 인연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두하고 음명사하고 있죠, 김사세요. 이건 지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시원한 게 잡수면 속이 시원한 게. 물소리 따라가는 길, 그 끝엔 진짜 여름이 기다립니다. 같이 들어와요, 여기. 아무튼 와봐야 이물 맛이 알지. 안 돼! 이물 맛이 알지. 여름의 끝자락까지 즐겁고 신나게. 이 여름이 가기 전 무작정 주황산 물 따라 떠나봅니다. 발길 따라 떠나보는 첫 번째 여름 여행지, 주황산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청송. 골짜기마다 수많은 암봉들이 절경을 이룬 주황산. 웅장한 기암들 사이로 곳곳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숨겨둔 곳이죠. 암봉과 협곡을 지나면 구슬같이 맑은 물줄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용추 폭포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숨이 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뼈를 잔 게 아니고 뭐 하나 뭐냐면 큰 거를 꼭 갖다 이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좀 약간 매력을 느꼈어요. 모르게 뭐 사실상으로 뭐 찌드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오면은 뭐 자연을 못 삼아가지고 나도 그 존재감이 커져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청송에는 주황산하고 또 이게 좀 괜찮은 곳이 또 있어요? 청송에도 달기 약수, 그래 약수가 또 유명해가지고. 폭포와 계곡이 많아 어디서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주황산.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 사람 발길 끊이지 않는 명소가 있답니다. 와, 사람 되게 많다. 붉고 단단한 암반 사이에서 퐁퐁 솟아난다는 달기 약수. 대체 어떤 물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까요? 아우, 맛있어요. 뭐 떡 같은 거 뭐 얹혔을 때 먹고, 예, 입으로 먹고 나면 쑥 내려가요. 오래 살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네. 오래 사시려면 먹고. 아, 오래 살려면 이거 먹어야 돼? 네.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니야? 뻥이 조금 들어갔나는 모르죠. 달기 약수 한 사발 들이키러 먼 길도 마다 않고 온다는 사람들, 물 맛이 궁금합니다. 아이고, 좋다. 사이다 맛도 조금 나고 냄새는 철 맛이. 철분이 많다는 달기 약수. 더부룩할 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답니다. 약수는 귀국 따라 상탕, 중탕, 하탕 곳곳에서 샘솟는데요.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집어라. 오, 감독님 조심하세요. 오, 최고. 고마워요. 기국에 발 담그고 무작정 물길 건너 봅니다. 여기 약수는 저쪽 아래쪽이랑 또 다른 거예요? 아, 한번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이게 더 좋아요. 맛이 어때요? 맛이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이거.
물 나오는 소리가 마치 닭 울음소리 같다 해서 이름 붙은 달기약수. 바로 옆 계곡물과는 맛도 성분도 전혀 다르답니다. 물 좋은 주황산에 사는 김준형 씨. 이 약수를 들어 일부러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온다는데요. 계곡을 한참 거슬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생님. 예. 근데 여긴 국립공원 들어가는 길인가 본데요? 네, 맞아요. 여기 단방 안내서고 저 안에 제 집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집은 이 위에 있다고요? 네, 그럼요. 국립공원 안에 집이 있어요. 준형 씨가 사는 마을은 주황산 국립공원 깊숙한 곳. 우거진 숲과 계곡을 따라 40분쯤 걸어야 한다네요. 마을로 향하는 내내 시원한 물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죠? 폭포네요. 네, 여기가 날기 폭포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올해 일이니까 올해 폭포라 그러기도 해요. 가슴속 뻥 뚫어주는 맑은 폭포수. 산골 마을 들어가는 길 중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드넓은 주황산을 앞마당 삼아 살아가는 마을.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너구 마을 우리 동네. 여기 한 다섯 가구 살아요. 지금 현재 그 자식은 할머니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고 서로 인심 좋게 잘 지내요. 가족이죠 뭐. 산 깊은 곳에 있어 전쟁 때는 피난처였다는 너구 마을. 지금은 대부분이 떠나고 일곱 명의 주민이 모여 삽니다. 할매요. 집에 계세요. 아이고. 오, 좋은데 집에 계시네. 잘 오셨어. 아이고, 잘 오셨어.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다는 할머니들. 50년 전부터로. 지금 40년 넘어가. 아, 이 너구 마을에서만요? 야. 어머님, 근데 여기 왜 마을 이름이 너구 마을이에요? 멀리에 너구 동네라 그래. 너구 동네라 그래. 누구라 그 누군지라 아주. 아, 우리 동네가 아니라 너구 동네? 응. 경상도 말로 느그? 어, 그래, 느그. 아, 그래서 너구 마을이에요? 무섭지, 그래. 낯선 손님 방문에 무언가를 잔뜩 챙겨내오시는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소주하고 명사하고 있죠, 장사세요. 근데 이거는? 얘는 소주. 아, 소주야. 이건 지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시원한 게 잡수면 속이 시원한 게 좋아요. 아, 속이 시원한 게 좋아요? 예. 어머니 다른 건 됐고 저희 요거 먹을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원한 거. 변치 않은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할머니의 집. 커다란 흙집 한 채가 눈길을 끕니다. 옛날 담배 따가 엮어가 굽는 거 아니고 불때가 담배. 엽초 밭에 가라가 따가와가 한마당에서 쳐져 놓고 아들 어머 한 마리 얼마 준다 그럼 학주가 또 보따리 잡지고 다 띠내놓고 엮어가 그 지금 부부가 그래도 운동은 하잖아. 아, 저게 담배 말리던 거예요? 야, 건조실이야 이거. 지금은 보관 창고로 쓰고 있다는 옛 담배 건조장. 이제는 한 자락 추억만이 그 시절을 기억할 뿐이죠. 마을 앞을 흐르는 계곡. 정신이 바짝 드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 와, 심장이 시원하게 식어버렸다. 아, 발진이요. 아, 발진이요. 너무 맛있네.
여기는 물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엄청 차죠. 여기 거기 하고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물이 보기만 봐도 뭐 차가워 보이지 않나요, 그죠? 들어가봐요.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차가워. 아, 안돼, 안돼. 제 피를 봐. 어, 추워. 여름 나는 재미가 별건가요? 더울 땐 무작정 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거죠. 어우, 어, 추워. 뭐 어지럽다는 것도 한번 여우 한번 물 한 몸만 담그면 적진이 확 개운해지는 거 있잖아. 어, 어디 가요? 빨리 가. 나이는 잊어버리고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여름날의 계곡. 주황산 깊은 골짜기에서 여름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마을 뒤 기름진 땅. 여름 햇살 맞으며 자라난 작물들이 풍성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오지다. 이거 봐. 큰일 났다. 알 굵은 여름 감자가 줄줄이. 딱 굵다. 굵다 굵다. 이 이런 게 어디 있는지 그래 이거 봐. 우리 이도 분이 밀가니까 지금 팍팍하고 달다 그게네. 지금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는 꼴찌기 좋긴 좋아. 아마 사는 사람은 여기서 고작해도. 아마 감자 좀 모셔줘 캐보고. 그런데 이 많은 감자는 누가 다 먹나요? 오메가 끌어 모아가. 막 동네 분 총인원 일곱 명에 우리까지 먹어도 저거 다 못 먹어. 맛있어요. 아이고 안 그래 아직 저는 그 열 개 먹는 사람 먹어요. 열 개 먹는 사람 먹어요. 맛있다고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어가 자꾸 먹는데. 가지 저거 쩌가. 푸짐하게 거두는 것이 어디 감자뿐이겠습니까? 내 것, 네 것 없이 다 같이 가꾸고 나눠 먹는 마을 공동 텃밭. 다 있죠. 수박, 참외, 오이, 가지, 토마토, 호박, 뜰게 많아요. 뭐 없는 거 없어요 여기. 여기 봐, 요만큼만 있어도 이 동네 사람들 다 드시겠네. 남고도 남지. 네, 남지. 갈라 몰라. 그렇지. 아, 맛있다. 울타리 하나 없는 마을에 이웃들은 모두 한 가족. 오, 살봤어요. 다리 봐라, 얼마나 크나. 너구 마을에서는 여름이면 빼놓지 않고 해먹는 특별식이 있답니다. 갈기 약수를 넣고 끓여낸 백숙. 이건 넣어보자. 이쪽으로 내가 지킬게. 마늘 넣고 이 약수 물려가 맛있다. 자. 귀한 물에다 약 될 만한 건 무엇든 듬뿍 넣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기력이 불끈 샘솟는 약수 백숙. 잘 삭혔네. 입이야. 다 돌아가자. 아이고. 왜 그 도대체 이쁘다. 아니, 그래. 아, 딱 맛있겠다. 맛있다. 막 줄 때도 먹자. 걸뜯었다 이거 이제. 맛있다. 어. 계곡 옆에서 백숙 한 그릇은 먹어야 진짜 여름. 진짜 보약은 바로 약수 찹쌀밥. 많이 드려. 알았어요. 엄마 많이 드릴게. 나도. 그래요. 많이 주세요. 그래. 약수에 푹 익혀낸 약수밥 한 그릇. 뜨거운 여름이 저만치 달아납니다. 맛있다. 아니 먹어라 맛있다. 맛있다 보자. 아이고 왜 이렇게 늙은 사람 배가 좋겠다 이거. 자꾸 주네. 맛이 아프다. 할머니. 어? 할머니. 어, 맛있다. 아니, 맛있다면서 왜 이렇게 일주일 다 주세요. 그러니까 맛있다. 네? 언니 맛이 아프다. 아이고 동생이 맛이 아프다. 나도 이거 한 그릇이다. 한 그릇 먹고 넘는다.
맛이 저가. 아, 여기 가만히 있어도 뭐 시원한데, 근데 이것까지 먹으면 뭐 여름은 그냥 지나가지요. 아이고 왔다가 잠수서 늙은 사람 배터진 줄 알아. 안 그러고 덥는데. 어서 와요 그래. 장님이야 놓쳐요. 와요. 아니 오늘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요. 너무 신나게 노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왔고 휴가 온 것 같은 느낌. 주황산.